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의 즐거운 스타 이야기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최성룡입니다. 자, 이제 5월이 됐습니다. 아, 5월이 돼도 변함없이 임성춘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알찬 하루 만들어드리도록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성춘입니다. 네. 자, 수요일 저녁 조금은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무난히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겠죠. 네, 예. 홍진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고의 선수, 최고의 진행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홍진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인데요. 예, 여러분 즐거운 밤 보내시라고 또 저를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안 기다리셨으면 말고요. 예. 아, 네. 농담이고요. 예. 오늘도 즐거운 진행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수요일 저녁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힘이 빠지네요. 네. 대본과 무관하게 저희는 진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요. 예. 사실 대본에는 게임계의 살인미소 홍진호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작가와의 사이가 조금 소원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 홍진호 선수나 이윤열 선수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저 리그가 출범을 하는데 연습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시즌에 그 메이저 리그 그리고 터리그 전부 다 메이저 리그 MBC 게임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너무나도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그리고 네. 팬들에게 너무 좀 실망감을 준 나머지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실망감을 채워줄 만큼 더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올라가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팬 미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개인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이 팬 여러분들 사랑을 해주시는 분들께 많은 또 보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뭐 팬 미팅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마무리 이제 끝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계속 작지만은 계속 보답을 해드릴 거고 열심히 할 거고 인터넷 블로거도 개인 홈이지만은 그래도 뭐 오시는 분들 있으면 뭐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홍진호 선수의 개인 홈은 정말 멋진 사진이 많습니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사진도 많고요. 이윤열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번 대회 우승을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예.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도 저 기죽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는 다시 우승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해설자로서도 멋진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네, 깔끔하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선수의 각오처럼 오늘도 멋진 진행 그리고 앞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멋진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첫 순서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바뀐 이후에 더욱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타 트렌드부터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역시 스타 트렌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타 트렌드, 박빈 님의 더욱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예. 게임계의 에피소드를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오셨나요? 예, 오늘은 저희 둘을 제외한 나머지 두 진행자, 이윤열 네.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에피소드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네. 이 두 선수들은 인터뷰를 하건 간에, 진행을 하건 간에 정말 개성 만점, 아주 톡톡 튀는 그 이렇게 언어들을 자주 사용하시거든요. 네. 예, 이번 시간에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뭐, 일단 제가 빠졌다는 점에서 안심이 돼요. 예. 너무 많이 보면 좀 지겹지 않습니까? 한 번은 쳐줘야죠. 네. 빠진 것도 반갑고, 뭐, 임성춘 씨도 빠졌길래 예. 다행이다 싶었고요. 오프닝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그런 이윤열, 홍진호 특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스타 트렌드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었고요. 예,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눈화장이 예, 상당히 심했어요. 많은 미숙한 점인데요. 이윤열 선수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그리고 좀 더 톡톡 튀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지금 5년 전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물고기를 다 잡는 그런 이제 방어 도다리 열대어 텐데요. 다 잡아야죠.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이런 선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보기도 드문 경우인데. 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프로게이머즈 정말 그동안 바랬던 연승 상금제가 도입이 됐어요. 최다 몇 연승까지. 근데 그 선수들이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승 1패, 1승 1패, 1승 1패, 1승 1패 해서 4승 4패 되는 것보다 4승 쫙 하고 4패 쫙 하는 게 훨씬 낫다. 자, 몇 연승까지 하실 자신 있습니까? 뭐 모든 게이머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고 싶을 때까지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자리에서. 몇 명이에요, 여기? 모두 개인당 11경기가 주어집니다. 11연승. 최하, 미니멈. 미니멈 11연승이요? 아이 뭐,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대단한 자신감인데, 미니멈 11연승이라는 것은 분명히 홍진호 선수도 꺾겠다는 얘기인데, 홍진호 선수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뭐 아직은 게임을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별 상관없고요. 또 임진록이 시작되는군요. 네. 네. 이번 대회 이만한 각오를 한 말씀 멋지게 해주시죠. 예, 네, 저는 그동안 좀 성적도 안 좋고 이번 리그를 비롯해 뭐 우승도 해보고 싶고 전적도 되게 좋게 쌓고 싶은데요. 그런 걸 특별히 원하는 게 아니라 이번 큰 리그를 비롯해 이윤현 선수 또 나왔어요. 네, 역시 눈에 띕니다. 고쳐 잡는 고수 잡고 특이해요. 진정한 게이머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성병석 선수 딴짓 하고 있고 게이머가 되고 싶습니다. 역시 대단하네요. 예, 이묘한 선수의 말 속에는 항상 칼이 들어 있어요. 자, 홍진호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송 많이 하더니 말 잘하네요. 저도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최근에 들어가서 그렇게 좁히지 않았고 네, 잘렸습니다. 말 다 안 나오게 잘렸고 편집의 예술 정보 잡혀가지고 저는 캐야 되는데 SV가 없어가지고 못 켜고 있어요. 아 뭐야 이긴 거네요.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기하네요. 러커 나온 이후에 경기 상황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고 테란 유저께서 나가신 거 맞죠? 예, 나간 건 나간 거고요. 이렇게 아까 SCV들이 이렇게 러커 한 개 다시 덤블 갖고 저는 무슨 가발을 쓴 거였죠? 뭐 배틀도 없는 거 머리가 참 이상하네요. 김문수 씨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없었네요. 이 제목이 당황한 테란이 아니고 당황한 진행자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황한 테란과 당황한 테란 또 이윤열 선수 상당히 많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조금 긴장했어요. 긴장이요? 아, 딱 봤는데 윤현수는 볼 때마다 틀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원래 새로운 변화를 새로워요. 모자 쓰고 왔다가 그대로 벗은 듯한 네.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테란으로서는 이 상황, 러커를 어떻게 제거하고 초반대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빨개지신 이후에 계속해서 당황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데 예. 게임 부유 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거죠. 구준성님께서 러커 이런 선수들이 다 이겨요. 시간 나오면은 리얼에서 거의 다 승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5연승인가 그렇거든요. 네. 거의 다 이겼죠. 예. 좀 상대 선수들이 방심한 것 같습니다. 방심은 아닌 것 같네요. 방심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전뿐만 아니라 예. 다른 게이머들 모두 아마 6시 걸리면 굉장히 좀 언짢고 플레이도 하기 싫고 저는 그래요. 네, 그렇죠. 한승엽 예, 선수가 승리를 했었던 경기였죠.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아니라. 다 이겼다. 다 안 나이지. 진짜 이겼죠. 이거 어느새 이거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도 싶어요. 네. 저도 그래요. 다 아니라. 네. 그 이영 선수가 그 모아있는 도식으로 플레이했잖아요. 네. 그때 롤커가 나온 게 약간 좀 그 판단이 좀 좋았고 예. 그 후에 이현 선수가 웰컴을 못 봤을 때였어요. 그때 예. 상대가 못하는 걸 확신하고 자신의 태클을 로보티스가 아닌 그 템플 아카이브까지 태클을 올려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게 이현 선수의 실수이자 장기남 선수의 운이라고 하죠. 장기 수거든요? 네. 장기남 선수. 네. 바로 받아칩니다. 좋아요? 예, 이청춘보단 낫죠. 네. 자, 스타 트렌드. 지난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와 또 이 메이저, 프라임 리그였죠? 네, 그때에서의 모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였죠? 네. 아, 프라임은 제가 마셨던 술 이름이었나요? 워크래프트 리그죠?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자, 다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난주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그거 그대로 응용해서 쓰는 것을 또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네. 예. 원조로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제가 봐도 상당히 민망하고요. 예. 정말 민망한데, 예,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예. 그렇게 딱 하던 거가 좀 유행어가 된다면은 정말 나름대로는 좀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렇게 유행 같은 거는 나날이 발전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유행시키는 게 보통인데 이건 거의 복고풍이었죠. 거의 제가 한 유치원 다닐 때 좀 자주 사용하던 말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거의
뭐 해방 전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은 어디 가서 왕따 당하고 매장 당하기 쉽습니다. 임청춘보단 낫죠라는 이야기 또 기억에 남네요. 예, 그게 뭐 예 자주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을 이 두 선수가 하도 많이 그렇게 실수인지 뭐 일부러 그러신지 몰라도 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진짜 예. 임청춘 씨가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니까 예. 말을 따다닥 해가지고 임청춘이다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가끔 실수해가지고 임청춘이라고 딱 발음이 되더라고요. 예. 네. 이윤열 선수가 최상용 잘못 발음하면은 예. 아 저도 이러네요. 잘못 발음하면은 지상렬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런가요? 아, 네. 다음으로 진행하라는 표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스타 트렌드 함께 해봤습니다. 아,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요. 자, 다음 순서는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백미, 어바웃 리얼 게임이 이어집니다. 함께 해보시죠. 자, 다음 순서는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백미입니다. 어바웃 리얼게임, 실제 전투를 펼치는 어바웃 리얼게임 순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신예 두 명의 선수, 박경수 선수와 윤종민 선수의 경기를 지켜봤는데 예. 이번엔 또 어떤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은 약간 특이합니다. 같은 팀 선수 두 선수를 초대를 했는데요. 네. 한비팀의 나도현 선수와 그 박경락 선수를 초대해봤습니다. 네. 한 팀에서 두 명의 선수가 나온다 그러면 뭐 상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더욱더 화려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닐 때도 있어요. 예,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선수가 생각을 하던 거를 예, 완벽하게 만약에 파악을 한다면 그냥 그걸로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끝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상대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아, 이런 말씀이신데 같은 팀의 두 명의 선수, 박경락 선수와 나도현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 뭐 한꺼번에 이렇게 초대하면은 출연료가 싸지나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모르죠. 네. 자, 한미스타즈 한 팀에 소속이 되는 두 명의 선수. 그렇지만 뭐 오늘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 출사표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각오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 박경락입니다. 오늘 나도현 선수와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 나도현입니다. 오늘 같은 팀 선수인 박경락 선수와 게임하게 되는데요. 승패를 떠나서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렇게 나도현 선수와 박경락 선수, 테란과 저우의 경기가 됐습니다. 아, 지난주가 신예의 대결, 이번 주에는 고참들의 대결이 됐네요. 예, 네. 정말 유명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엔 첫 번째 출전이죠. 네, 두 선수 모두 다 상당한 외모로 많은 여성 팬들을 또 몰고 다니는 그런 선수와 가깝죠. 예, 그렇죠. 네. 요새 뭐 웬만한 그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 게이머들은 대부분의 여성 팬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 두 선수에 대한 예상, 선수 스타일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이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나도현 선수부터 평가해 드리자면요. 나도현 선수는 일단은 한 타이밍 빠른 공격과 초반 공략의 주특기로 발판을 삼아서 좀 더 좋은 전략들을 요즘 연구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매우 전략적인 면모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 후반전에 그 뒤틀림 없이 깔끔한 플레이가 이렇게 체제 변환 같은 게 깔끔하게 되고 이제 뭐 지금 현재 MBC 게임 마이너 리그도 지금 현재는 성적이 좋지 않지만 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테란이죠. 단점은 없나요? 네, 단점은 예. 가끔 초반 그런 전략을 하다가 초반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다가도 예, 그 정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뭐 아니면 도식의 경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전환도 빠르고 완벽한 그런 테란 유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칭찬을 해야 되겠죠. 자, 박경락 선수는 어떤 저그 유저입니까? 그래서 뭐 박경락 선수는 거의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거의 이제 유명한 선수고요. 거의 한비팀이 간판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의 삼지한적이고 뭐 경량 마사지 등의 별명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어바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자, 뭐 두 선수 모두 다 한빛 팀의 이 간판 테란과 저우 유재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박경다 선수인가 나도현 선수인가 오늘 리얼 게임의 승자가 역시 이 무대에 함께 올라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두 선수의 리얼 게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리얼게임 나도현 선수와 박경락 선수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테란의 진영 8시인데요. 나도현 선수겠죠? 저번 주는 약간 신인들의 그런 대결이었는데 이번 주는 약간 좀 노장 선수들의 대결이죠? 뒤에 뭐 땅자를 써서 표현하기도 해요. 베테랑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와 같은 자리죠. 예, 지난주에 박경락 선수였고 그때 지난주에 저는 6시였죠. 아, 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은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다들 기억을 하시네요. 아, 지금 순간 오버레드 봤어요. 네. 예. 그렇다면 위치 자체가 아주 똑같네요. 예, 아,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나도현 선수는 오버레드를 보자마자 상대가 방이 그 새로운 몰트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수치가죠.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까 그 저번주에 그 선수가 무멀티를 한 거였죠? 예, 윤종민 선수요. 예. 아, 윤종민 선수가 6시 적으로 지난주에 패배를 했는데 오늘 똑같은 위치에 공교롭게도 박경락 선수가 스타팅을 했습니다. 자, 신혜 선수와 기존의 베테랑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공격으로 보여주는지 다르게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또 눈여겨보면 더욱더 재미있겠네요. 출발부터가 약간은 다른 모습이죠. 지금 분명히 FCV를 견제를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냥 박현선 선수는 드론을 처음부터 두 마리를 내려가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막 앞마당 쪽에 건물을 짓는 플레이로 분명히 했었지 않습니까? 스포니터스군요. 네, 오늘 화면은 박경락 선수가 조금 더 멋지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 헤어스타일이 좀 많이 변했죠? 앞에서 보면 단정한데 뒤에서 보면 좀 꼭지꼭지하네요. 네. 그 뒤에서 멋있다가 앞에서 배신감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은 그런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도현 선수도 이겨야 되는 뭐 의무가 오늘 또 꽃무늬 난방이 상당히 예쁜데 예. 이겨야지만 역시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기밖에 안 내려왔네요. 네, 방해받으면서 일단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도현 선수의 STV. 도망가나요? 자, 뒤쪽으로 돌아서 확장 시도가 아 이거 안 지워질 것 같은데. 자, 바로 따라왔죠 STV가. 예, 이제서야 그런 도망을 내보내는 거죠. 네. 바통 터치 아닌가요? 자, 우선 초반에 확장 도지는 나도현 선수의 생각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 초반부터 상당히 피해가 크죠? 네. 저거 선수 지금, 본인 지금 500대를 육박하고 있는데, 두 번째 티를 지금 건설 주체로 돌렸어요. 아, 적극적으로 뭐 싸워주는 것도 아니고, 살짝 예. 그 건설하려고 자세를 잡으면 와서 붙어 있어요. 아, 예. 지금 너무 당황한 것 같아요. 이거 드론, 예. 이거 드론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본인 지금 600이죠. 예, 이런 적 있나요? 한 600원 남은 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 저글링이 내려와서 일단 해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는 시간도 또 지체가 되죠? 아, 예, 박경 선수 너무 좀 여유를 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700원 대가 맞죠? 저거 지금 레오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저는 스트레칭 되게 동시에 줘도 되겠어요? 아, 본진에서 가스트레치를 하고 있는 박경락 선수. 어쩔 수 없이라도 지금 초반 3회 처리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또 방법은 아니죠. 자, 입구는 이미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저글링으로 그렇지만 일단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예, 굉장히 좋네요. 근데 지금 팩트리의 위치가 안 보여요. 아마도 9시 가스통 그 좌측 상단에 좀 건설하지 않았을까. 이거 몰래 포트였군요. 아, 정말 연결되지만 게다가 지금 성공 클론을 저 위치에다가 지금 건설을 한다고 해도 안 닿는 부분 쪽으로 피스타에 가서 레이스가 나가고 가세요.
아, 우선 벌초로 상대방에게 그 견제를 하면서요. 네, 완성됐는데요. 벌초가 들어왔습니다. 아, 저글링들 지금 또 걸어오느라 한참 걸리고요. 네, 상당한 모습. 자, 이래저래 초반에 상당히 많은 괴롭힘을 받고 있는 박승남 선수. 파열 지른다면 정말 레스에 엄청난 괴로움을 받게 될지 몰라요. 예, 지금 토크토크가 빠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왔고요. 일단 벌처 하나 제거됐습니다. 투스타. 나도현. 앞마당 쪽엔, 예, 막아내는 유닛도 없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초반에 견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레이스가 만약에 공격을 간다면 막아낼 만한 유닛도 없고. 아주 순식간에 게임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겠네요. 아, 테라로 일단 테라 하고요. 해가는데 너무 늦어. 아무래도 초반에 두 번째 차례 건대까지 누르는데 지금 이런 그런 건대까지 계속 갖고 있으니까 지금 시작부터 너무너무 아무래도 지금. 아무랍니다. 이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스트라가 달려오니까 일단 뭐 레이스 뒤쪽으로 피하면서 살려주고 컨트롤만 해줘도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앞마당 쪄. 이 정도 타이밍에 저그가 좀 드론들이 좀 바글바글 해야 될 것 같은데 초반 견제의 그 중요성이 여기서 딱 보여지네요. 철에 풍부하게 공격을 해주고 있고요. 나도현 선수. 자, 레이스 숫자도 이제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탄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 레이스를 좀 모아보려는 플레이인가 봐요. 맞아, 조우가 초반에 이번 공격도 들었고 멀티 쪽에서 가스를 채취하셔도 됐죠. 가스도 없고 또 드론을 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루타리스크의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로 충분히 이기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본진으로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요. 나도현 선수의 레이스인데 스트라리스크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은. 네. 자, 스코디가 달렸습니다. 지금 레이스가 지금 6개나 되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지금 드론 한 마리를 킬할 수 있어요. 원 단체 샷, 원 킬이죠. 그렇죠. 굳이 그 단체 붙일 필요 있을까요? 한 녀석이라도 딴 데 쐈다 가면 좋은 해낼 수가 있으니까요. 묶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딴 데 쏠 일이 없죠, 거의. 자, 앞마당 지역도 한번 슬쩍 건드려줍니다. 나도현 선수는 이제 뭐 충분히 여유를 갖고 플레이를 해도 승기를 거의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치 선배포 빼서 하는 것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너무 레이스만 뽑다가는 예. 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예, 초 레이스들만 어찌어찌 컨트롤 실수로 이렇게 다 잡혀버리게 된다면은 믿을만한 그 경력들이 없거든요. 그만큼 레이스에 자신 있다는 거겠죠? 자, 뒤쪽에 다시 한번. 자, 스코디 아 달려듭니다. 와, 지금. 4기 넉 대 남아 있죠 지금? 예, 이거 2기. 잡혔더라면 지금 더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무타르스크도 아닌 스콜지만을 이렇게 이제 생산하는 이상은 이렇게 레이스가 한 개만 죽는 거는 정말 효과가 없어요. 그 스쿼드로 이렇게 때려주면서 미탈리스크들이 툭툭 이렇게 쳐준다면 모를까. 아, 탱크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나들선 선수. 아, 본인은 아까 들어왔는데 여기는 터렛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또 트래킹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네. 너무 늦게 무리한 공격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클로킹 상태로 앞마당 지역을 누리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선수 클로킹 레이스. 오버로드가. 자, 오버로드 하나밖에 없군요, 여기. 1.3을 일단 잡아냈고, 그 뒤에는 모시드라 디스크. 그렇게 상당히 많이 강하네요. 작업 포기하고 본진으로 모두 다 도망을 갑니다만 본진 가봤자 도와줄 수 있는 유닛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거든요. 뭐 히드라를 조금 더 배치를 해놨다던가 아니면 오버로드를 한두 개 정도 더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너무 드론의 그 생산에만 이제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버레드 옆에 스코지가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마도 자원 채팅 마비가 된 지 한참 됐습니다. 좀 당황하다 보니까 이 스코지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생산했는데 그렇다고 저 레이스들을 따라가서 잡을 수도 없어요. 좀 살짝살짝 유인해내면서 시야 밖으로 끌어내서 하나씩 제거를 하는 나도현 선수의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자, 베러스 추가를 해주고 있는 나도현 선수. 여유 있게 뭐 공중에 방어 준비해가면서 레이스로 충분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상대가 박경락 선수인이 만큼 드랍에 대한 대비도 네, 착실히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다시 앞마당 이후에 본진. 바로 옆에 있네요. 와, 생각보다 피해를 너무 많이 입는데요. 현재까지 완전 나도현 선수의 시나리오죠. 이 상태에서 박경현 선수가 뭔가 좀 특별한 좋은 플레이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정말 뭔가 좀 역전을 진행해 줄 것 같아요. 네. 포크쇼인 줄 알고 경기 준비 안 해온 선수는 나도현 선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경기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현 선수가 초반부터 그 경기 전에 그런 이야기 자체가 상대 뭐 같은 팀원이지만 조금 안심을 시키는 그런 전술이었나요? 그것까지는 뭐 전혀 알 수 없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 박경락 선수가 이 나도현 선수를 어찌어찌 공략은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본진 방어도 아주 철저히 잘 되어 있고 앞마당 쪽에도 이제 탱크들 숫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배치가 될 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우선은 공격보다는 내가 좀 방어에 좀 치중하고요. 그리고 공격보다는 그리고 현재 지금 나도현 선수가 방어를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좀 방어를 하면서 확장해가지고 유닛을 꾸준히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도현 선수가 지금 초반에 레이스했다가 지금 이제 자연으로 다시 이제 체계를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좀 이런 체계가 잡히고 유닛이 쌓이려면 그만큼 딜레이가 훨씬 더 생기거든요. 그 딜레이 동안에 다시는 확장하고 그 유닛을 뽑아서 한 방 나오는 것을 전부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유닛을 모아야 되죠. 현재까지 박경락 선수가 나도현 선수의 분진 안쪽으로 들어가 본 거는 처음에 정찰로 그 이후에 스코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계속 방어에만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 지금 컨트롤 타워를 2개 2개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드랍십을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여러 대 생산을 하겠다는 생각 같기도 하네요. 드랍십으로 게임을 끝을 보겠다는 그런 플레이를 하네요. 지금으로서는 정말 유닛이 없죠. 그래서 호의를 해줄 만한 그 레이스까지 차 있는 상태이고 아까 구벌차가 아직도 살아서 멋있게 끝내주는 다음이에요. 박경락 선수의 경기 화면. 두 선수가 다정하게 이곳에 함께 와서 갈 때는 조금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은 듭니다. 그건 상당히 좋죠. 자, 뒤쪽으로 들어오는데 입구 쪽에 뭐 탱크 하나도 배치가 되어 있고 예, 저 탱크 한 개 잡아주면서 저 SCV가 퇴각할 만한 곳으로 드랍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드랍업이 안 돼 있죠? 헤이크하면서 베이스를 위한 다음에 바로 그 뒤에는 스포이즈가 한 무대 깔아내는 전이 중이죠. 근데 마린이 나와있고 꿈쩍을 않습니다. 예, 일단 쫓아 보내야 되거든요. 분명히 저 오버로드에 그 럭커들이 타고 있었다면은 내릴 때가 지났는데 안 내린다. 이거는 뭐 페이크라는 거 어느 정도 생각할 만. 오히려 앞마당 언덕 위에. 드랍업이 안 됐어요. 네. 오히려 허를 찔려다가 허를 찔렸죠. 네. 자, 이 드랍십은 뭐 드랍업 필요 없고요. 바로 경력 쏟아냅니다. 스코지 뭐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박경락 선수. 아, 머린들이 밑에서 지원 타격을 해주기 때문에 저 스커지들을 달려들지도 못하고. 네. 지금 럭커도 없죠. 90 쪽에도 서로 양 선수가 모두 다 견제를 하면서 확장을 못하게끔 미리미리 정체를 다 마친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에는 더 이상 멀티가 없는 박경락 선수.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네요. 자, 아, 해철이 하나 잃고 맙니다. 박경나. 앞침대를 찔리죠? 끝까지 지금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죠? 자, 남아있는 병력 싹싹 긁고 모아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부터 폭격을 맞으면서 들어갑니다. 자, 히드라지 스코 부대와 하늘의 스코디. 아, 근데 이미지 너무 없어요. 히드라, 약간 군대가 안 되는데, 이 정도 막을 만한 병력이 나왔지 않을까요? 자, 탱크하나는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앞마당 지역만 초토화를 시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신의 본진 쪽에도 병력이 이미 드랍이 되어 있고요. 아, 또 더 벙커. 자, 경기 포기. 자, 이렇게 해서 박경나 선수 GG, 나도현 선수가 오늘 리얼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자, 리얼게임의 승자, 나도현 선수가 박경나 선수를 제압하면서 거의 일방적인 경기로 승리를 따내게 됐네요. 예, 네.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최상윤 캐스터께서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특히나 박경나 선수는 뭐 드랍 같은 플레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거 완벽한 방어를 해 놓은 상태였고요. 또 나도현 선수는 그 장점이 좀 다양한 그런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므로 해서 그 박경나 선수가 그 나도현 선수의 그 전략을 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무한 경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자, 방금 승리를 따낸 목이 다 잠겨오네요. 나도현 선수를 이곳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전략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신의 경기. 우선 6시, 8시에 전략이 나올 만한 빌드를 썼거든요. 그냥 초반에 오버레드 정찰이 된 다음에 SCB를 이렇게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6시에 있는 거 알고 6서치 SCB 가서 앞마다 못하게 한 다음에 원바락으로 테크 올리면서 저글링이 저희 집 앞에 있으면 팩토리를 상대방 기지를 날려서 이렇게 괴롭히는 전략을 쓰면서 그냥 무난하게 투스타 올리면서 그냥 게릴라 전술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박경나 선수가 이 한비 팀의 간판 저그 유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서로의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좀 쉬웠다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맞다고 해줘요. 네,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역시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분위기를 바로 파악을 하시는데 그만큼 센스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딱 앉게 되면 적응 빨리빨리 해야죠. 네.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이긴 선수만 이 자리에 올라오기 때문에요. 예. 어느 선수가 올라오게 될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나도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난방이 웬만한 사람들은 소화하기 조금 힘든 예. 그 럭셔리 게임 전도사와 비슷한 스타일의 패션으로 오늘 또 출전을 했어요. 예. 평소에 그 의상에 많이 신경을 쓰시나요? 네, 아니요. 그냥 그냥 입고 다니는 건데. 평상시 복장인데도 이렇게 주목을 끌 수 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같은 테란 유저 이윤열 선수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예. 저도 꽃무늬 난방 있어요. 예? 네. 있다고 합니다. 꽃무늬 난방. 아. 예. 그 꽃무늬 바지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그건 시도 안 하기 어렵던데요. 예. 꽃무늬 그 난방들은 특히나 뭐 꽃미남 뭐 그런 사람들이 입어야지 좀 잘 어울리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입는 것 같네요, 이 두 선수들. 제가 입으면 거의 어떤 병원 환자복이 아니야 이렇게 보기 딱 좋은데 다시 게임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6시 저그가 패배를 했어요. 홍진호 선수의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그분들이 좀 분발에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가지고 좀 언짢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나 선수가 좀 너무 좀 여유롭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나도현 선수가 정말 빈틈 없이 확실히 상대의 허점을 팍팍 찔러준 것 같아요. 초반에 6서치 해가지고 앞마당 못하게 하고 그리고 드론이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나가지도 않고 그냥 본진 스폰이지만은 테란의 입장상 어쩌면은 왜 이렇게 멀티를 하나 안 오지 하면서 들어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재빨리 드론 나간다에 멀티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꼼꼼한 플레이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자신이 이 박현다 선수였다면은 초반에 그런 방해를, 앞마당 확장을 방해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법을 찾겠습니까? 저는 방해를 안 받죠. 아, 네. 아예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자, 나도현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홍진호 선수가 만약에 방해 안 받고 앞마당 하면
전 벙커링이 들어가죠. 예. 말도 없이. 예. 뭐 나도 벙커 할 수 있다. 벙커링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이윤열 선수의 의견이 또 여기서 이제 제 3자의 의견으로 정리가 되겠죠. 예. 예. 나도 벙커 할 수 있어요. 아, 네.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벙커 할 수 있습니다. 예. 벙커링 가능한데요. 경기를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선수의 우위를 다질 수가 없겠습니다. 박경나 선수를 제압한 나도현 선수의 이야기였는데요. 아, 이제 최근에 근황을 또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그 요즘에 어떤 대회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예. 이번에 MBC 마이너 리그 예선전에서 제가 좀 같은 그러니까 테란 제 종족 그러니까 주종족은 테랑을 안 하고 예. 토스로 했다가 예. 졌거든요. 그게 좀 후회스럽고요. 괜히 주종족으로 했을 거라고 했어야 되는데 타종족으로 해서 좀 아쉽고요. 다음 예선전 때는 주종족으로 해서 꼭 올라가고 싶어요. 뭐 좀 지나친 자신감 속에서 그 다른 종족을 한 거였나요? 그것보다는 약간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죠. 예, 그런 거. 그래도 지난번에 그 적으로 그 나도현 선수의 적으로 박용욱 선수를 한번 잡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런 좋은 모습도 보여줬는데, 예, 프로토스라서 그랬을까요? 요즘에 어떤 종족 정체성의 혼란기가 온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없잖아 드는데요. 그냥 이제부터는 주종만 하기로 그냥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대회 나가면은 순간 이제 맵이나 상대를 봐가지고 정말 쪼선수나 아니면은 이 맵에서는 이런 종족이 좋다. 하지만 내 종족은 이건데, 이럴 때 내가 프로 게임을 하면은 타종족도 웬만하면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종족을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예. 그거 가끔 되는데 옛날에 잠깐 제가 그랬다가 타종족 했는데 지면은 그만큼 아, 왜 주종족을 안 했을까 하면서 후회가 정말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 주종족 해야겠다. 지더라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답니다. 네, 그 선택했던 종족 자체가 막 미워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그 자신의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는 종족이에요. 네. 근데 그 적을 알아야 또 자기가 또 이기는데 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다른 종족을 이렇게 여러 번 플레이하는 선수도 많고요. 이윤열 선수는 실제 대회에서 타 종족으로 경기를 해본 경험은 있나요? 네. 그 예전에 제가 그 데뷔 때 제가 주종족이 저그랑 테란을 좀 했었어요. 저그도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회 때는 거의 테란 했었는데 딱 한 번 제가 테란 대 프로토스를 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적으로 프로토스를 해서 이겼거든요. 근데 대회 때 이겼었어요. 그리고 또 풀토도 가끔 해요. 대회 때 1대1에서도 할까요? 글쎄요. 아, 말이 잠깐만요. 말이 꼬이는데요. 네. 너무 무슨 뭐, 좀 새로운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는 것 같아요. 참 말이 꼬이는데 그냥 넘어가죠. 네, 말 괴롭죠. 좀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뭐 어떤 종족이든 다 잘 알고 있어야지만 프로 게임으로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각자 이 종족을 골고루 랜덤하게 해놓고 같은 맵에서 경기를 자유롭게 치르는 것도 경기 방식이 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이 좀 따라야 되겠죠. 운도 운이고 또 네. 정말 랜덤 대회가 지금까지 네.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게 한 번쯤 개최가 된다면은 정말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관심사를 받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홍준호 선수가 다른 종족도 잘하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요즘에는 정말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전부 다 타 종족 잘해요. 지금 뭐 나도현 선수도 지금 대회 때 타 종족을 할 만큼 그걸 이길 만큼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긴 적이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꼭 한 번쯤은 랜덤 대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어떤 같은 한 맵에서 프로토스의 강자, 테란 강자, 저그 강자를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맵에서의 최강자를 가리는 그런 종족에 구애받지 않는 대회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또 드네요. 네. 예. 말이 좀 짧아졌죠. 네. 굳이 할 필요 있나? 자유 종목처럼 하기도 하고 정규적으로 이제 규정 종목 보디빌딩에서도 이제 규정 포즈가 있고 자유 포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식으로 좀 혼합을 하면은 좀 더 다양한 선수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선수 아니시면서 말씀이 좀 많으시네요. 예, 그래도 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협회에 하루빨리 연락을 해서 선수 정리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나도현 선수 이번엔 아쉽게도 이 프로토스로 그러면은 마이너 본선 진출은 좌절이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연습 계획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선 MBC 리그에는 못 올라갔는데 타 리그에는 올라가서
그 대회 하나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냥 예. 열심히 해서 우승 한 다음에 다음 예선 때는 MBC 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 타 대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끝난 이후에 이제 PD에게 약간의 구박을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나도현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리얼 팁스는 잠시 생략을 하고요. 나도현 선수의 목소리 정말 듣기 힘든 그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리얼 팁스는 오늘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없이 바로 이야기로만 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얼게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시 경기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얼게임 나도현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순서 이제 오늘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마지막 코너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꾸며주시는 나의 스타일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 사연으로 함께 꾸며가는 순서입니다. 나의 스타일기의 순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역시 황당하고 약간 허무한 그런 사연이 도착을 했었는데 예. 오늘 사연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예. 사연입니까?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리플레이 창고 2610번의 허태용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뭐 내용은 정말 길게 예,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너무 길어서 소개를 다 못해드릴 것 같고요. 예, 길드의 아는 형과 한 경기라고 합니다. 극적인 타이밍 싸움이 기대되는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극적인 싸움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적이 프로토스죠? 예,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죠. 네, 프로토 대 프로토죠. 예. 아, 이 사전 준비가 약간 미흡한 것 여기서 다시 한번 들통이 났고요. 예. 자, 나의 스타일기 허태영님의 사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6시가 파란색 프로토스고요. 2시가 붉은색 프로토스입니다. 6시가 블루토스가 허태영님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대본에는 안 써있는 것 같은데. 써있는데요. 네. 예. 다시 한번 들통이 났습니다. 김청춘 씨. 예,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어떤 점을 가장 주안점으로 봐야 될까요? 정상적인 경기라면 뭐 물론 앞마당 멀티도 필요하고 미네랄 멀티도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건 정상적인 멀티의 게임이 아니죠? 네. 그런가요? 엔조이 네. 한 명은 원게이트 그리고 한 분은 투게이트로서 지금 막 뚫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딜럭 앞으로 일단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붉은색 프로토스 2시 방면. 아, 들어오는데요? 예, 자, 게이트 한 개, 네 개가 찍혔어요. 그것이. 자, 딜러 넷, 푸른 허태용님의 딜러 넷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일런을 집중 공격으로 일단 보충 명령을 못 나오게끔 막으려는. 와, 그건 엄청 많나 봐요. 엄파워드 됐죠? 이분 실수하셨나 봐요. 네. 게이트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딜럿을 상대 네 개 네. 찍혀있어요. 자원만 괜히 홀드돼가지고 바로 구질정을 두 개 다쳐야 되는데 예. 모르고 한 게이트에 전부 다 구질정이 됐나봐요. 혹시 까먹나요? 이렇게 약된 저런 식의 플레이는 예전에 오팀 감독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신나게 막 이렇게 찍어놨는데 양손으로 게이트 한 곳에서만 유닛이 다 찍혀있더라고요. 와, 근데 이걸 막네요. 어떻게 막았죠? 추가 병력이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남아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계속해서. 드래곤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럼 첫째 드래곤이잖아요. 자,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36개죠. 지금까지 봐서 아주 보통의 그 정상적인 게임인가? 하거든요. 아, 두 분 다 그... 근데 지금 6시 쪽이 피크가 더 빨라요. 하면 더 유리하다는 건데 이거 서로 간에 그냥 다크템플러가 본진 들어가서 그냥 애니싸움을 하는 건가요? 간단한 경기는 아니겠죠? 극적인 경기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우선은 다크가 나와봐야 좀 뭔가 좀 상황이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병력을 몰고 한 번 더 나가봅니다.
아, 근데 지금 자신이 지금 다크템플러를 준비한다는 것까진 좋은데 상대방이 쓰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양쪽 선 다. 네. 이분 습관인가 봐요. 성문대에서만 눈을 뽑는 습관. 네. 네, 다크 나왔습니다. 자, 입구 먼저 다크가 본진에서 나왔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막혔어요, 막혔어요. 네, 다크한으로 막아놨습니다. 아, 이렇게 방어가 되는군요. 예. 아. 다크 대 다크로는 또 저렇게 막힐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때려잡고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어, 이렇게 된다면 지금 6시 쪽도 같은 방법으로 막아놔야 되거든요. 과연. 어, 이거 들어가나요? 캐논을. 완성이 되더라도 무시하고 가야 되거든요. 완성 직전에 안쪽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자, 완성되는, 만들어지는 캐논을 공격을 하는데요. 바로 하나 파괴했고. 카톡 캐논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 파괴도 없고. 아, 이것도 열렸어요. 네, 이번에. 이쪽에는 다크 둘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넷이군요. 자, 캐논 순식간입니다. 와, 하지만 그 숫자가 좀 더 많은 쪽이 6시 쪽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오, 이번 경우 그냥 6시 쪽에서 이길 것 같은데요. 네, 자, 다크 여기도 넷이죠? 네, 넷이 추가 병력 파견이 됐고, 자, 본진 넥서스 왕파가 됐습니다. 2시 붉은색. 어, 지금 저기 보통 캐논 하나 부셔버리면 이거 그냥 이쪽도 엘림이 될 수 있거든요. 캐논 하나 늘었죠. 자, 하나 파괴했고요. 아래에 있는 캐논도 파괴됩니다. 칼질 누가 더 빨리 하냐. 이걸로 경기 판가름이 나겠네요. 이땐 프로브 딱 생산해서 막 어디 구석 빈 곳에 가가지고 파일론들 막 아구 막 지워놔야 되거든요. 네. 아, 싹 걸렸어요. 싹 걸렸어. 예. 싹 걸렸다고 하면 다 걸렸다. 이런 거 아닌가요? 표현의 마술사 홍진호 선수입니다. 예, 딜런 무빙샷. 딜런 무빙샷. 처음 봅니다. 아, 엘리미네이션 싸움으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거 무슨 매트릭스 보는 것 같아요. 아, 조금 못 잡았네요. 아, 또 잡네. 또 시작됐죠. 오, 근데 지금 질럿이 한기 때문에 남는 자원으로 파일론들을 그냥 마구마구 막 지워버린다면 조금 더 시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브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오, 잡아야 되죠. 프로브 잡힐 것 같아요, 이거. 자, 프로브 하나 잡힐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닥테블러 보호해주나요? 조금만 산다면 지금. 아, 지금 질럿이 한 바퀴 돌았어요, 약간. 아. 질럿 하나 됐고요. 못 이겨요, 그럼. 근데 지금 500이기 때문에. 와, 지금 이 파일론 때문에 지금 하고 3명 터졌어요. 자, 적진 한복판에 넥서스 어떻게 다크를 막아놓으면 끝이죠? 예, 그렇죠. 못 들어오죠. 이거 생각할까요? 다크 템플러 넷. 아, 막아놨어요. 이렇게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밖에 건물이 전혀 없나요? 붉은색 프로토스? 와, 이거? 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 파괴되면은 바로 경기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약간 3명 모아나요? 보여야죠? 모아나요? 예. 뭐 마일스톤은? 예, 개발을 안 했죠. 예, 걸려요. 근데 개발을 안 했죠. 가서 붉은색으로 불을 한번 밝혀보는 그런 얘기 정도. 오히려 저 뚱뚱해서 더 가리고 있죠? 굉장히 밑이 아주 어둡네요.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그냥 둘이 칼 들고 있는 게 나을 뻔 했습니다. 자, 손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자, 경기 여기서 엘리미네이션 마무리가 됐습니다. 허태영님의 사연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나의 스타일기. 결국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이 승리한 경기를 보내주시곤 합니다. 예. 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정리가 필요하겠죠. 의미 부여를 한번 이번 주에는 성공할 것이다 믿고 해주시죠. 예,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다면요. 그, 분명히 자신이 빠른 다크템플러를 하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으나, 지금은 타이밍이 너무 늦었었고요. 그, 자신이 다크템플러 준비, 웃으면서만 준비를 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서로 간에, 와, 다크 나오면 내가 이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캐논 안 짓고, 이렇게 병력만 잔뜩 뽑았다가 이런, 예,
황당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안정적인 다크템플을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른 종족을 하고 계시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 정말 기적같이 프로브가 잡혔는데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찔렀으면 잡혔는데 그 순간이 정말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 다크 한 마리로, 다크로 입구를 막는 그 플레이가 정말로 돋보였던 것 같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의외로 이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뭐 당연한 건데도 미처 생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극적인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장면만 볼 게 있고 나머지는 다크는 말짱 도루묵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네. 보니까 다크가 여수에서 다크 가면서 그 세세에서 쪽에서 다크 딱 나왔잖아요. 딱 막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게 바로 극적인 타이밍이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또 여수 네서스가 딱 파괴되면서 저는 게임이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났는데 곧바로 재빨리 8년을 쳐버리는 그런 순발력하고 그리고 순간 다크로 뭐 윤현수가 말씀하신 거 입구 막기 그런 거 여러모로 좀 최근에 했던 스타일 중에서 가장 좀 재밌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에 워낙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 왔기 때문에, 오늘 참, 오랜만에 볼만한 그런 나의 스타일기 허태영님의 사연을 함께 지켜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 어디로 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좀 해주시죠. 저희 MBC 게임 홈페이지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게시판에다가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타트렌드 제보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어바웃 스타크래프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3기가 출발을 한지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3기가 출발을 한지 한 석 달이 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새롭게 개선된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 해주었던 두 멋진 남자 홍진호, 이윤열 선수가 이제 오늘부로 인사를 드리게 됐죠. 예. 네. 벌써 조금밖에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개월이나 지나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정말 많이 좀 미흡하기도 했고 실수도 많은데 많이 지켜봐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리그 정말 대회를 하고 대회 막 치열하게 하는데 좀 리그와는 다르게 즐거운 분위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재밌었고 또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시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정말 여러모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할까요? 네. 예. 저도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배웠어요. 뭐 이런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도 배웠지만 제가 게임을 지켜보고 해설하는 입장에서 지켜보니까 도움되는 점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여러모로 여러 가지 말하는 대처 그리고 재밌는 최상영 캐스터분하고 또 임성주 선수의 가끔 실수 발언 등등 예 그냥 그렇다 쳐주세요. 예. 네, 그렇게 등등 많은 점을 배워서 좋았고요. 앞으로 이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요. 이제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네. 리그, 메이저 리그에서 이제 성적으로 다시 선수로서 여러분께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이윤열 선수의 이야기로 인해서 앞서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그런 이야기 했죠. 저한테 사이코 같다고. 자, 없던 일로 해주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아닌데요. 그거는 있던 일이 돼야 되나요? 아니요. 네, 끝나고 아니에요. 나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예.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제가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되네요. 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자, 다음 주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서 더 새로워져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될지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진행해 임성춘, 홍진호, 이윤열, 최상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